부시는 소리. 뭐하니? 제 뭐가 부시는 소리. 뭐하니? 부시는 소리. 뭐하니? 뭘 부시? 뭐니? 반주.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네 진짜. 내가 동문서답을 오늘 낮에 내 힘들 거야. 난 오늘 반죽으로 너같이 하는 건 또 처음 봤다. 아 지지고 계시라고요. 아니 야채라도 좀 해줄게. 아, 아니요 됐습니다. 지지고 아유. 계세요. 난 화가 나서 뭘 던지나 그러게 그랬어. 우리한테 불만 있어서 그런 줄 알았네. 자 하실 일이 생겼습니다. 에? 자 하실 일이 생겼습니다. 에? 발로 밟으세요. 네? 뭐? 발로 밟으세요. 네? 뭐? 발로 밟으세요. 네? 뭐? 발로 밟으라고요. 그래 나 있잖아 송칼국수집에서 촬영을 했어. 어, 근데 발로 밟더라. 아니 수제비를 언니 발로 밟으세요? 그래 송칼국수집인데 여럿이 이렇게 발로 밟더라고. 그래서 발칼국수구나 그랬어 내가. 잡아드릴까? 응 아니 손이라도 같이요? 이렇게 같이요? 여기에서 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무게를 너희들이 둘이 와도 못 당할 것 같아. 아니, 저도 한무게 하거든요. 아유 됐어요. 반죽이 잘 되는 것 같아. 해가지고. 아유 춤 실력이 조금 느셨어요. 아주 오늘 운동 많이 하네. 네. 아우 소영이는 누워있는 폼도 이렇게 요염하냐. 그러니까 시골방에 대충 누워도 요염하네. 아니 어떻게 누워있을까 언니들이. 옆으로 누워있는데 아주 그냥 선이 그냥 아주 요염하네. 요염해? 아 나 미치겠어 언니들. 아, 어디 봐봐요 반죽 어떻게 됐나. 저 보세요. 오메 방석을 만들어라 버렸네. 어? 방석을 만들었어. 아 기대되네. 자 언니들. 어? 아니다. 쟤는 뭘 불렀다가 뭐 했다가 도대체가. 물도 아직 끓지도 않네 근데. 아예 다 거의 끓어갔어요. 소영 언니는 자기가 음식을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그 고정관념을 내가 깨버려야지. 셰프가 대한민국에 한 명일 수는 없잖아. 셰프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데. 나랑 난리 났어. 뭐가 어쩌대. 같이 삽시다에 해는 하나일 수는 있어도 셰프는 둘일 수 있어. 이렇게 또 해봐. 자 수제비 뜬 시뿔 두 분만 나오세요. 소영언니 누워있고. 수제비 뜬 시뿔 두 분만 나오세요. 소영언니 누워있고. 이리 오세요. 따따하더니 이 아궁이 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얌전히 앉지 말고 쫙 이렇게 벌리고 여기 딱 앉으셔. 이리 와. 최대한 펴서. 어차피 우리가 씹어 먹을 건데. 뭐. 자, 이렇게. 엄지로 돌려서. 아, 빨리. 아니, 손만 보여. 어떻게 봐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뭉탱이로 하지 말고.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입으로 다 한다. 이렇게. 무식함에 나. 아이 정말. 약간 칼국수인지 수제비인지 모르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길게 자를 수가 있어요? 내 손이 크니까. 근데 이거 빨리 해야지. 앞에 한 거는 불어 터지겠다. 짜자자자자. 빨리 하셔야 돼, 이렇게. 아니, 그냥 내 스타일로 하면 안 그래. 돼? 그래, 아니, 그래서 두껍게는 하지 말고. 뭐, 어떻게. 두껍게는 하지 말고. 안 해봤지만. 아니, 네 스타일이라니까 웃겨서. 무슨 스타일? 혜은이 스타일 수제비는 뭐야? 아니, 너 요즘에 하는 게 너무 웃긴다. 자, 얼른 드세요. 다 드세요, 얼른. 아니 이거 수제비를 뜨다가 무슨 군 훈련 받는 것 같은 느낌?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와 예술이다. 자 이제 앉으세요. 상 좀 차려주세요. 네네네네.
문숙이의 수제비를 다 먹어보는만. 지금 또 있으니까 더 드시고 더 드세요. 네. 한 그릇만. 떡국 먹는 그런 맛이야. 떡국 맛 같다. 그쵸. 맛있다, 맛있다. 일어나저라는 맛있어. 내가 무서워서? 아니죠? 아유, 진짜 맛있어. 간혹 수제비가 두꺼운 거는 혜은이 언니 거예요? 네. 네, 못생긴 건 제 겁니다. 네. 길고 못생긴 건 내 거야. 아, 여기서 수제비를 먹을 수 있다니. 다른 건 몰라도 되게 빠르게 하지 않았어요? 어, 어. 일하는데 겁이 없어. 국물 더 있어요? 예, 예. 더 드려요? 문수가 국물만 더 줘. 국물이요? 오랜만에 맡아본다, 언니. 이런 나뭇된 연기. 이제 수제비 다 배 채우지 마시고요. 수저 놓으시고 잠깐 저를 좀 한번 따라오실래요? 어디도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만 드시고. 진짜? 나 이거 맛있는데? 아니, 그만 드세요. 내가 또 해드릴게. 또 해드릴게. 그만. 저걸 드셔야 되니까 그만 드시고. 자, 저 따라오세요. 이거만 먹는 게 아니고? 아, 이리 와, 이리 와. 저 따라오세요. 응. 뭐야? 뭐야, 이건 또? 일명 항아리 바비큐라고 그래가지고 자, 뚜껑 개봉 박도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야. 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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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어머, 삼겹살. 어머, 삼겹살. 삼겹살이야. 야, 이거 기름이 다 빠져서. 어. 이거 봐. 어머. 맛있어 보인다, 야, 아주. 오. 야, 입에서 그냥 살살 녹는다는 말이 나죠. 입에서 그냥 살살 녹는다는 말이 나죠. 와, 이게 맛이, 와, 이 분량이 장난 아니네. 아, 나한테 장가 오는 놈은 노또 맞는 거요. 노또요? 다 부서지니. 아니, 이게 다 부서지네. 썰었는데. 맛나죠? 맛있지? 간도 돼 있네? 응. 현 언니. 난 기름 떼줘. 기름 떼줘. 고기만 줘. 나 진짜 안 하고 싶어. 에. 화내지 말고 주세요. 어때요, 언니? 맛있어, 맛있죠? 기름 기 쫙 빼서. 아니, 근데 돼지고기를 어쩜 이렇게 맛있게 만들지? 아니, 항아리를 달궜다가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거기에 숯이 들어있어. 아, 가운데. 숯이. 가운데 숯이 들어있고. 아,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고 찐이다. 찐이야. 찐이야. 너무 냄새도 안 나고. 아, 여기 잘 왔다. 잘 왔죠? 잘 왔죠?